안녕하세요. 카즘TV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BMW 모터라드의 C400X입니다. C400 모델은 BMW가 새롭게 띄워든 소형 스쿠터 모델들이고요. 여기에는 C400GT도 있고 C400X가 있는데 C400X는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명은 400이지만 엔진 배기량은 350cc를 가진 단기통 엔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CVT 무단 변속기입니다. 정면에서 볼 경우에는 요 데이라이트가 먼저 눈에 띄죠. 이미 그 위에 GS 모델들, 특히 F850GS에서 봤던 그 데이라이트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요 데이라이트에서도 어떤 C400X가 평범한 도심형 스쿠터가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쿠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방향 지시 등이 이 밑에 크게 세로 방향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상당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뒤에서 볼 경우에도 이런 LED 타입의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갔고요. 모든 등화류는 LED 타입입니다. 그래서 엔트리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파츠류에서는 고급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앞뒤 휠 타이어를 좀 살펴보면 앞은 120, 70ZR 15인치의 휠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브렘보의 하이브랜드인 바이브레의 더블 디스크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레디얼 마운트로 체결됐네요. 앞은 265 더블 디스크고요. 그리고 뒷타이어는 150에 70에 ZR의 14인치입니다. 여기는 이제 265 싱글 디스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BS 앞뒤 뭐 2채널 기본이고,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의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엔젤 스쿠터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앞은 텔레스코픽이 되는 정립식 서스펜션이고 뒤는 유닛 스윙한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뒤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어떤 엔트리 스쿠터인데도 덩치가 작아 보이진 않아요.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요 시트인데 시트가 상당히 편해 보이죠.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텐덤자도 편히 앉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앉아봐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 그립바도 잘 되어 있고 텐덤 스텝은 살짝 투박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발 디디는 데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상당히 우람하죠. 단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머플러에서도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모터사이클을 볼 적에 머플러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머플러만 보더라도 엔트리 스쿠터인데도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이 영상은 C400X의 시트고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려는 영상이고요. 앉아보면은 얘는 시트고가 775mm예요. 제 키는 178cm인데 다리를 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트 형상이 약간 펑퍼짐해서 편한 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약간 까치발을 들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발을 다 디딜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가끔은 지면 상태에 따라서 지형 상태에 따라서 한 발로 버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은 아주 평평한 지면이라서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발을 올려보면 시트에 올려보면 아주 편해요. 꼭 책상다리 하고 우리가 걸상에 앉아있듯이 편한 자세가 나오고 요 앞에는 항속주행할 적에 그럴 경우에는 좀 편하게 발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좀 세워진 별도의 풋스텝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튀어나와서 발을 내릴 적에 살짝 걸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디자인적으로 이 밑에 뭐 연료 탱크가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있고 여기 윈드실드가 좀 작게 있는데 윈드실드는 바람을 크게 걸러주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뭐 없는 것보단 훨씬 낫겠죠. 근데 이거는 액세서리 갖다가 확장할 수가 있고 사이드미러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 모양 자체가 설계가 돼 있고요. 버튼 조작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텐덤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텐덤할 경우에는 이만큼 안고도 운전자가 앉을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텐덤자가 앉는 시트가 오히려 더 편하네요. 이 푹신푹신한 어떤 전형적인 모터라드의 시트가 여전히 적용돼서 전에 그 C650GT 탔을 경우에도 상당히 편하다고 느꼈었는데 시트만큼은 윗급 스쿠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쿠터 하면은 수납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트렁크를. 그래서 슈사백X 트렁크를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그리 크진 않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키 없이 버튼식으로 자동차처럼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계기판에 이런 화려한 세레모니와 함께 계기판이 뜨는데 아주 심플하죠. 가운데 속도계만 보여주는 구성이죠. 시트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원터치로 열리는데 자 보세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헬멧이 어쩌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보시면 이게 주변은 고무고 바닥은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를 갖다가 누르고서 해보면 확장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헬멧을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 뒷타이어 위로 이 수납 공간이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멧을 넣을 경우엔 닿을 수가 있잖아요. 넣고서 달리면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가 확장이 되어 있으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도 이렇게 떠요. Not possible. Flex case open. 그래서 이거를 확장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야 시동이 걸리고 저 앞에도 이제 반모 헬멧 정도는 하프페이스 헬멧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BMW 취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스쿠터 특성상 어떤 짐을 싣고 다닐 용도도 많고 또 탠덤자에 헬멧을 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탠덤자가 없는데 탠덤자 헬멧을 실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엔 여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한 경우에선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 부분이 참 난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면 다시 저렇게 이제 계기판의 속도 계기판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시동 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간단한 정비 툴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전등도 LED 방식입니다. 꽤 밝아요. 그리고 저 앞에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혼자 탈 경우는 어떻게 몇 바로 해야 될지, 혼자 타고 짐을 함께 할 경우엔 탠덤자일 경우 이런 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에 헬멧을 실제로 넣었을 경우에 트렁크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헬멧을 넣어본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밑에가 공간이 블룩 튀어나오죠. 그래서 주행 중에는 아무래도 저 스프링이 서스펜션이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뒷타이어에 여기가 닿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공간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원상복귀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래도 역시 단점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 제 헬멧은 쇼웨이 GT에어인데 그리고 또 고프로 마운트를 위해서 이 앞에 입 주둥이 있는 쪽에 이런 브라켓이 달려 있고요. 그래도 들어가긴 합니다. 세나는 지금 떼버렸어요. 세나 이 브라켓까지는 괜찮은데 세나 뭉치를 다르니까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떼버렸고 그리고 다른 여타 장구류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자켓이라든지 글러브를 넣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사실 헬멧을 두 개를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글러브 박스는 두 개인데 오른쪽에는 열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바닥에 이런 고무 패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핸드폰을 올려보면 미끄러지지 않게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뭐 적당히 아주 깊진 않아요. 광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여기는 근데 고무 패드는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를 넣어놨는데 공간 크기는 오른쪽과 같은 크기예요. 네, USB 포트는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발 놓는 곳에 주유구가 있어요. 이거 역시 원터치로 이걸 제끼면 이렇게 쉽게 열리고요. 그런데 닫을 때도 그냥 밀면 안 되고 레버를 젖힌 채로 해서 놔야지 잠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계기판을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은 이 시동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려한 세레모니와 함께 계기판이 바로 뜨죠. 굉장히 심플하죠. 위에 총 마일리지하고 그리고 온도, 외기 온도, 그리고 하이빔, 헤드라이트, 속도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까지요. 그리고 메뉴 조작은 여기 있는 레버로 하는데 이건 익히 GS 모델들에서 봤었던 아주 편한 방식인데
메뉴 버튼은 요걸 누르면 이 하단에, 그러니까 이 녹색이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에도 그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보면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작은 이 다이얼로, 이렇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면 왼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고, 이 돌릴 수도 있어서 이건 메뉴가 여러 단계 있는 것들은 돌려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일단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먼저 마이 비클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차의 어떤 온도라든지 냉각수 온도, 그리고 배터리 볼티지, 그리고 연료량 가지고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또 옆에는 이제 여행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연비,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얘는 누적, 얘는 이제 오늘 9시 51분에 출발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서비스 데이터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백으로 가려면 요 메뉴에서 윗버튼을 누르면 바로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버는 간단하게 그냥 엔진 RPM이 떠요. 속도는 요 위에 크게 나오고 엔진 RPM이 이제 녹색 숫자로 나와서, 사실 근데 스쿠터다 보니까 이 엔진 RPM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봐라라고 해서 안에다가 따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 보면 내비게이션은 지원이 안 됩니다. 눌러보면은 액션 파서블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눌러보면, 예, 이건 이제 핸드폰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텔레폰 보면 세팅에 들어가서 커넥션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나에 연결된 핸드폰을 또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별도의 동글을 이용하던가. 그렇게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안내를 헬멧 세나 통해서 듣는데,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뭐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 곡명, 또 내비게이션에서는 뜻 지도가 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우리 세나 통해서 스피커로만, 헬멧 안에 있는 스피커로만 그 벨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얘까지 연결을 하면 화면에 전화 왔다는, 누구한테 왔다는, 뭐 이재림한테 왔다는 게 뜨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두 사람 간의 텐덤자 간의 헬멧을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뒷사람 헬멧도 여기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밝기 조절입니다. 그래서 밝기 조절은, 밝기 조절을 할 적에는 요걸 돌려서 설정해요. 그래서 지금 돌려보는 건데 어두워지는 게 좀 보이시나요?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도 인포메이션은 라이센스, 이건 별로 볼 일이 없고, 시스템 세팅은 유닛이라든지 단위나 아니면 언어, 그리고 시간 설정하는 건데 언어는 한글은 아직 지원은 안 되죠. 그리고 비클 세팅에서는 라이트가 지금 이제 오토 데이터임 라이트인데, 이건 이제 주간주행등이니까 항상 오토로 두는 게 낫고, 이건 ASC도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차체 자세 안정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주행하면서 이제 차 컨디션을, 타이어 마모나 이런 것, 그리고 또 라이더 몸무게 이런 거에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메뉴는 이 정도고요. 미디어에 들어가면 이건 역시 핸드폰 연결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제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시동을 걸어보면 이 키그 단기통 엔진의 토동토동거리는 진동이 올라오고요. 근데 C400X 같은 경우는 그 진동이 약간 굵직하고요. 시트 포지션을 앉아보면은 시트 느낌은 상당히 편합니다만 발 닿는 이런 높이 같은 부분에서는 775mm인데 발 닿는 느낌은 수치보다는 좀 더 높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허벅지 안쪽에 엉덩이 닿는 부분이 좀 펑퍼짐하게, 허벅지 안쪽이 좀 펑퍼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요 왼쪽에 있는 레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조작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시승차에는 히팅 그립과 히팅 시트 편의 사양도, 옵션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C400X 같은 경우는 도심형 스쿠터여서 이렇게 일부러 오늘은 서울 도심을 한번 달려보겠는데, 서스펜션 느낌은 단단해요. 그래서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에 이런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방지턱을 넘을 적에 뒤에가 떨어지는 느낌은 상당히 쿵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라든지 허리에
전해지는 진동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심 주행에서는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안정적인 주행도 가능하지만 피로도를 쌓이게 하는 데는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큰 코너를 돌 적에는 완전히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돌아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높게 돌아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어떤 최고속을 중시하는 모터사이클이 아니다 보니까 지극히 어떤 어반 스쿠터다 보니까 최고속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보다는 어떤 저속, 중속에서도 스로틀을 계도할 적에 순간순간 튀어나가는 느낌, 그런 게 좀 지체하지 않고 튀어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C400X는 상당히 좀 엔트리 스쿠터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쩌면 C400X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BMW가 만들었다는 그런 브랜드 밸류 뿐만 아니라 엔진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도심에서도 이키 스쿠터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세월아 내어라 교통 흐름에 맞춰서 나갈 수는 있지만 리드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C400X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달리는 재미도 가질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맞물리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인데 무단 변속기 성격 자체가 약간 좀 RPM과 스피드가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C400X 같은 경우는 그런 어긋나지 않고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 만큼 속도도 재빠르게 발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는 265mm 더블 디스크고 뒤는 싱글 디스크인데 나무랄 데 없어요. 오히려 브레이크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제동 성능이 올라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걸리는 부분은 역시나 적재성이에요. 그래서 풀페이스 헬멧을 종류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확장이 가능한데 주행 중엔 또 확장을 못 하잖아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비싸요.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1027만원짜리인데 기본형은 838만원이고요. 그래서 기본형은 이런 히팅그립이라든지 히팅시트도 빠지고 편의상들이 빠지는 게 꽤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요 쿼터급터를 1000만원이라는 값을 주고 사는 게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BMW 브랜드를 중시해서 디자인도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이 디자인이 난 좋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라이더라고 한다면 소비자라고 한다면 만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시장에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들이 꽤 있어서 역시나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엔진 진동은 좀 굵은 편이에요. 이렇게 멈춰가지고 느껴보기에도 일반 스쿠터보다는 좀 큼직한 진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어떤 그래도 좀 달리는 감성을 자극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신경 쓰이는 피로도를 키우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가 의외로 없어요. 모양새는 사각지대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적습니다. 이 부분도 어쩌면 순정 상태인데도 꽤 좋은 장점으로 느껴질 것 같고 달려나갈 적의 느낌은 쿼터급 스쿠터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시원하게 튀어나갑니다. CVT 변속기와 이 단기통 엔진의 매치가 자연스러워서 단순히 어떤 RPM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이런 요철, 이런 블록 바닥 지나갈 때도 상당히 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주행 안정성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도심에서 달릴 적에도 좀 피로도로 라이더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C400X가 약간 좀 이름에서는 도심도 달리고 그 교회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만능 멀티플레이어 성격을 가진 스쿠터로 비춰질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
잘 포장된 길을 쭉 뻗은 잘 포장된 길을 잘 포장되고 쭉 뻗은 길을 달리는 게 아니라면 약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BMW 모터라드의 엔트리 스쿠터인 C400X를 시승했는데요. BMW가 이제 처음으로 뛰어든 엔트리 모터사이클 시장인데 과연 어떻게 그런 좀 많이 내려놓았을까 기대를 하고서 타봤는데 좀 더 내려놨어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좀 BMW적인 만듦새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은 유지를 했다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MW 모터라드의 C400X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